동의 프란체스코 치과. 네.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본인이 좀 자주 다니는 치과인데 네. 그 치과에서 저게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죠. 붙여놨다고 합니다. 아, 예. 정말 놀라운 깨어있는 의사 예. 선생님. 제가 그래서 저기를 찾아봤어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42 코오롱 아파트 상가 B동 307호인데요. 여기를 제가 들어서 봤더니, 아, 저 치과 원장님이 원래, 그죠. 네, 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광고 치과 예. 원장님들이 싫어하시면 어쩌죠? 그 생각나네요. 근데 네. 치과 원장님들이 이런 분이 이렇게 깨어있는 분이 있구나. 원래 좀 그런 분이에요. 범상치가 않습니다. 네. 대부분 치과 가면은 뭐 각종 시술에 대한 홍보 광고들, 뭐 임플란트를 뭐 얼마고 뭐 뭐가 얼마고 그런 거막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건 네. 하나도 없고 신부님의 이야기, 어느 아일랜드 신부님의 이야기, 의사 10계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저렇게 줄줄이 붙여놓은 그런 예. 치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다운 분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요. 예. 멋진 우리,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치과 선생님 오소리, 네, 예. 그래서 의사다운 의사. 연남동에 있는 프란체스코 치과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거야말로 정말 치과 선생님들이 이 광고 싫어하겠네요. 네. 네, 하여간 그 훌륭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오늘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네. 아, 오늘은 뉴스인 세계가